이제 안 끊기죠? 아, 예, 지금 이제 덜 끊겨. 얘기가 가끔씩 느리긴 한데, 이거 한번 정도만 끊겨. 지금. 1학년 끝났어요?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는 바로 수업하느라 까맣게 잊어버렸어. 끝났어요, 1학년? 유런이 안녕. 유런이 주쌤 이름 갖고 실수했더만. 주예쌤이라고 했다며. 채민이 안녕. 자, 숙제한 거 카톡 찍어서 올리세요. 카톡에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송채민 네 문제인데 못했어요? 혜성이 안녕. 일단 정립. 자, 숙제한 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 톡으로 올려요. 네. 유런아, 속지 않네.
송채민이 어쨌든 안 했잖아. 아가씨 일로 와봐용. 야, 너 생태계 평형은 시험범이 아니지? 생태계 어디부터 시험범이야? 그 진화 뒤부터. 진화 뒤 여기부터 생물다양성? 아 네. 살판 났지, 집에만 있으니까. 응? 원래 밖에 잘 안 나가고, 그지? 아, 근데 집에서 하니까 더 집중 되는 거 같아. 뻥치시네. 아니, 근데 진짜예요. 뻥치시네. 아, 쌤, 근데 이거 좀 어렵던데요? 자이 스토리잖아. 니네 쉬운 문제는 다 풀어서 이제 어려운 거 풀리는 거야. 사나운은 어렵게 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된단 말이야. 아, 근데 딴 건 다 풀겠는데 그 그래프 나오는 게 좀 어려워. 잠바 좀 입고 오지. 어차피 1번 거리. 생태계 구성 요소 들어가나? 일단은 요만큼만. 구성 요소요? 그 소비자 분해죠? 들어가요. 일단 요만큼만. 아니다, 혹시 시간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해주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거 파트도. 할만하지? 우린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쌤은 줌 안 하세요? 내 패드 국어 쌤이 쓰고 계시거든. 춤 하나 뭐 유튜브로 하나 뭐. 네, 근데 유튜브 화질은 더 좋지. 대신 줌은 칠판만 보면 목 칠판하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근데 내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더 집중 잘 되지 않아? 기후변화까지 그냥 복사해야지. 일요일 2시죠? 네. 언니 뭐야? 어? 요번에 원서 쓰는 거 아닌가? 준호 숙제 내라.
준호 숙제. 수아도 숙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설마 준호 안 했어요? 네 문제밖에 안 되는데. 설마 안 했겠어? 에이, 설마 안 했겠어? 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준호인데, 그지? 에이, 설마 준호인데 숙제 했겠지? 에이, 장난치마. 빨리 숙제 올려. 야, 준호하고 채민이 맨날 둘이 아주 그냥 박빙이요. 자, 출석 체크 좀 할게요. 형선이. 혜성이. 유런이. 승원이. 채민이. 수아. 준호. 하나 둘 셋 넷 다 왔죠? 자, 숙제 해설부터 해봅시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어디 갔지? 자, 예제 유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준하고 채민이는 복귀하면은 요거 정리해 놓은 대로 해결할게요. 알겠죠? 자, 1번 봅시다. 니크롬선의 저항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요 그림 기억하시라 그랬죠? 요렇게 그어놓고 VIR. 자, 준호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V는 뭘까요? 준호만 대답. 다른 사람은 조용. 아, 머리. 아니, V가 전류, 전압, 저항 중에 V가 뭐냐고요? V는 전압이죠. 그쵸? V는 전압이에요. 자, 채민아, I는 얘네 셋 중에 뭘까요? 채민이, 송채민이. 우리 잘생긴 송채민이.
뭘까요, 채민아? 5, 4, 3, 2, 1, 땡. 그럼 형선아, 채민님 모른댄다. 이건 뭘까? 그쵸, 얘는 전류죠. 자, 수아야, 얘는 뭘까? 그쵸, 저항이죠. 자, 식으로 가보자. 자, V는 I,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자, 저항은 I분의 V.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자, 이 공식 오음의 법칙에 대한 공식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요거 빼고 지울게. 자, 가 니크롬선의 저항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항을 구하라고 했으니 식을 이렇게 쓰면 돼. 처음에 시작은 R은 I분의 V 딱 시작하고 전류값과 전압값 찾으면 돼요. 전류값을 봤더니 가15 나와있네요. 아, 전압은 1.5래요. 그럼 몇이에요? 아, 0.1. 저항이니까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0.1오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나도 한번 구해보자. 나 같은 경우는 10분의 15죠. 이건 가였고요. 나는 10분의 1.5. 그럼 몇이에요? 그대로 1.5지요. 아, 0.15점이면 이렇게 되죠. 다도 구해보자. 다를 봤더니 5분의 1.5예요. 그럼 몇이에요? 0.35옴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나, 그 다음 가 순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렇게 쓰든가 거꾸로 쓰든가. 알겠어? 그래서 저항의 크기 부등호로 쓰셔. 뭐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쓰든가 뭐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유죄 3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저항의 B를 구하여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서 있겠고 하나는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리고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떨어졌네요. 자, 6, 12, 2, 4, 전류, 전압. 자, 그리고 A, B입니다. 자, A와 B의 저항의 B. A 대 B의 저항 구하는 거야, 저항. 저항 A, 저항. 자, 그럼 그대로 가보자. 저항 R은 I분의 V예요. 그쵸? 그럼 A는 뭘 쓰면 될까? 이거 쓰면 되겠죠? 그죠?
I분의 V. I는 R분의 V. R은. R은 I분의 V니까 4분의 3에서 아니 4분의 6이 아이씨 뭐래 머릿속에서 계산해 놓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3, 5옴 그죠? 그래 안 그래? A 이렇게 되죠. 자 B는 똑같이 R은 I분의 V 그러니까 4분의 6 그럼 2분의 3 1.55옴.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A 대 B를 구하라 그랬죠. 3대 1.5니까 2대 1이죠. 그럼 답은 2대 1이 되는 거예요. 다 1대 2 써놨더라. 누가 답 찍어서 돌렸니? 아니지. 응? 1대2가 아니라 2대1이에요. 1대2가 아니라 2대1. 알겠어요? 틀린 거 고치세요. 자, 유죄 4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와 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줬으니까 아 저항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뭐 가보자. 어쨌든 이렇게 그렸을 때 A하고 B예요. 2, 1, 1 A, B 전압 전류. 자 그럼 A의 저항 R은 I분의 V니까 2분의 1, 그래서 0.5네요. 그죠? B의 저항 R은 I분의 V니까 1분의 1 해서 1이네요. 여기까지 구했어. 그죠? 1번에 1번이에요. 송채민, 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수업 안 들어? 뭐하느라 답을 지금 물어봐. 집중 안 해? 뭐 했어? 이어폰을 껴. 소리가 왜 안 들려? 다 잘 들리는데 다른 애들은. 다른 분들 선생님 목소리 작아요? 재민아, 너 뭐 하고 있니? 근데 뭐 하느라고 지금 4번 마지막 거 하고 있는데 1, 2, 3번 답을 물어보고 계셔요. 이거 다 하고 다시 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A하고 B의 저항값을 구했어요. 전류분의 전압, 전류분의 전압이라서 2분의 1, 1분의 1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 그래프의 기울기는 니크롬선 A, B의 저항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모분의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압분의 전류예요. 전압분의 전류는 뭐예요?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의 역수. 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수예요. 저항을 의미한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A의 저항은 B 저항의 두 배이다. A의 저항은
아, 2분의 1배구나. A의 저항은 B 저항의 2분의 1배이다. 맞죠? 0.5하고 1이니까 2분의 1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단면적이 같다면, 단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요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랑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랑 요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0.5 뭐 1m라고 치면 얘는 1.5m이니까 몇이야? 2m 뭐 이렇게 되겠지. 면적이 같으니까 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길이가 두 배겠구나. 누가? B가 더 저항이 크니까. 그래서 A와 B의 단면적이 같다면 B의 길이는 A보다 길다. 얼마만큼? 두 배만큼. 저항이 두 배 차이 나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요게 답이에요, 채민아. 알겠어요? 자, 요 정도 문제는 이미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자, 우리 64페이지 펴볼게요. 64페이지 폈나요? 64페이지 펴보세요. 준호야, 준호야. 맞춤법이 왜 그래? 자, 저항의 연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거기에다 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 저항이 요렇게 지금 선생님 저항이라 그랬는데 꼬마 전구인데요. 이런 전기 제품들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결한 게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요렇게 연결한 게 어떻게 연결한 거? 병렬 연결인 거예요. 자,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보자. 자, 직렬 연결일 때랑 병렬 연결일 때랑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응? 혜성아, 전류는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몇 개 지나가느냐를 개수를 세는 거야. 알겠어요, 혜성아?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저항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랑 두 번째 저항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혜성아, 여기에 100개가 통과했으면 여기는 몇 개 통과할까요? 응? 혜성아, 여기에 100개 통과했으면 여기 몇 개 통과할까? 대답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에이, 여기 잘 봐봐. 이런 거야.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있어. 지금 100명이 달려갔어. 첫 번째 허들을 100명이 넘었어. 두 번째 허들은 몇 명이 넘을까? 그쵸? 그거예요.
여기 전자가 100개가 통과했으면은, 예를 들어 100암페어가 통과했으면 여기서도 100암페어가 걸리는 거야. 왜? 길이 한 길이고 어디로 셀 데가 없고 애들은 없어지거나 추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류의 세기를 I1, I2라고 했을 때 전류 1번, 전류 2번이란 뜻이에요. I1의 값과 I2의 값은 같아. 그리고 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류의 값도 그거랑 같아. 알겠어? 이 전체 회로에 돌고 있는 전자 몇 개? 100개에 100암페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렬일 때의 전류의 세기는 I1과 I2가 같고 이 전체 회로의 전류인 I1랑도 같다. 그래서 100암페어라 그러면 얘도 100암페어, 얘도 100암페어야. 알겠어? 얘들아, 낮에 막 PC방 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니네? 응? 아저씨들, 낮에 막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집에만 계세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아도 안 돼. 오늘도 20명 가까이 나왔다, 은평구. 알겠죠? 엄마가 집에 밥 문 잠궈버려?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알겠지? PC방 애들 못 가요, 지금. 자, 그럼 요거를 놓아보자. 자, 여기에 100개가 왔어. 형선이 생각난 김에 길 해보자. 자, 100개가 왔어. 길이 둘로 나눠졌네.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몇 명씩 갈까요, 형선아? 100명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양쪽으로 갈림길이 나왔어. 그럼 좌우로 어떻게 몇 명씩 몇 명씩 갈까? 100명이면. 그치, 그치. 여기에 50 가고 여기에 50 가는 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값은 여기에 전류를 I1, 여기에 전류를 I2, 그리고 전체 전류를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1과 I2는 같고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와 같은 거야. 물론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똑같을 경우에만 이런 거예요. 알겠어? 저항이 같을 경우에만 이렇게 1대1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 근데 여긴 길이 겁나 좁고 여긴 길이 겁나 넓어. 다시 얘기하면 여긴 저항이 크고 여긴 저항이 작단 얘기지. 그럼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갈까? 유런아,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강한 쪽이 있고 저항이 약한 쪽이 있어. 그럼 강한 쪽으로 많이 갈까? 약한 쪽으로 많이 갈까? 네가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로 저항이 강한 혜성이가 있고 이쪽에 저항이 약한 이상한 축구 잘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넌 어느 쪽으로 돌파를 해야 돼? 약한 애 쪽으로 가야지, 그치? 전류도 똑같아요. 이쪽에 저항이 강하잖아. 굳이 이쪽을 뚫고 갈 필요 없는가? 저쪽에 저항이 약하잖아. 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몰려가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 있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오음이고 얘가 1오음이야. 그럼 전류가 어디로 많이 가느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얼마만큼? 얘보다 두 배만큼 가. 얘랑 얘랑 두 배 차이 나니까 이쪽으로 두 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1암페어가 가면은 이쪽으로는 2암페어가 가는 거야. 뚫기 쉬우니까. 병렬일 경우에.
알겠어? 알겠죠? 다들? 자, 그리고 전압으로 가볼게요. 전압. 자, 얘가 15옴짜리고 얘가 25옴짜리라고 칩시다. 자, 아까 축구를 예를 들었으니까 축구로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첫 번째 수비수 애가 수비가 좀 약해. 그러면은 쉽게 뚫겠죠. 힘 많이 안 들여도 되겠죠, 그쵸? 근데 두 번째 수비수는 좀 강해. 그러면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뚫을 수 있겠지, 그지? 전압이 이런 개념이에요. 전압은 저항이 세면 셀수록 저항도 커지는 거야. 어떨 때? 직렬일 때. 내가 연속으로 두 명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10만큼 쓰고 두 번째 애에선 20만큼 쓰고 뚫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저항이 걸리면은 전압의 비는 결국 저항의 비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1대 2면은 전압의 비도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병렬일 경우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물높이 보는 거야, 물높이. 저항이든 전압, 저항이든 전류값이든 상관없이 여기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병렬일 때는. 다만, 여기 저항이 세? 그러면은 통과해서 나오는 애가 적어지는 거. 여기 저항이 약해? 통과해서 나오는 애가 많아지는 거. 그 차이야. 알겠어? 자, 그리고 전구의 밝기로 가볼게요. 전구의 밝기는요. 간단해. 모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랑 전압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전구라고 쳤을 때, 전부 다 동일한 전구라고 쳤을 때, 여기는 전압이 둘로 나눠져요. 요거 뚫는데 힘 조금, 여기 뚫는데 힘 조금. 그래서 전구 하나의 밝기를 1이라고 치면 얘도 1이에요. 둘이 저항이 똑같을 때. 여기 10볼트 걸렸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 5볼트, 요거 5볼트에서 1대1이 돼야 돼. 근데 여기가 만약에 10볼트라고 치면은 여기도 10볼트, 여기도 10볼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10만큼의 빛이 나오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전구를, 전구 A, 전구 B, 전구 C, 전구 D를 하면은 A하고 B를 더해야 C와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C, D랑 같아. 그러니까 둘을 더해야 요거 하나랑 비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렇게 전구 하나만 있을 때가 얘랑 얘랑 밝기가 같지. 이거 문제 풀면서 해보면은 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죠? 승원아, 어렵지? 원래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걱정 마요. 자, 그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어디다 쓰느냐? 자, 직렬 연결로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지금 퓨즈라는 게 나왔어요. 퓨즈가 뭐냐면 전기 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 기구로 들어가는 전기가 처음으로 만나는 전선이야. 전기 기구로 들어가는 전기를 처음으로 만나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 전기 기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퓨즈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전기선이 막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로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던 퓨즈가 툭 끊겨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전기가 여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툭 끊기니까 안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질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전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로에 전류가 아예 흐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안쪽을 보호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 컴퓨터 갖고 왔는데 과전류 흘러서 갑자기 연기가 치익 올라와. 그럼 돼야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전기가 흐를 것 같으면 퓨즈가 툭 끊어지면서 컴퓨터 안으로 전기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럼으로써 컴퓨터를 보호하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전기기구를 보호하고 아니면은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을 해버려서 아예 집 전체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 직렬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 전기가 들어올 때도 여기에 퓨즈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안방, 건너방, 작은 방 이런 식으로 방방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전기 딱 끄면 어떻게 돼? 모든 방이 다 전기가 끊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화재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안정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런 게 퓨즈예요. 설명해 보면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즉 너무 강한 전류가 흘러서 고장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야. 알겠어? 안전장치예요, 퓨즈는. 알겠니? 형선아, 이해했어? 김현성 씨, 자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장치. 이건 뭐냐면은요, 화재 감지 장치는 그거 왜 삐 하고 막 경보기 울리는 거 있죠? 그 경보기도 결국 전기가 흘러야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울리게 하느냐? 이렇게 회로가 돼 있어요. 이게 벨이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금속 바이메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닿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벨이 막 울리는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떠 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불이 나게 되면은 요 금속이 요렇게 휘면서 요 전기에 똑 닿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벨이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뜨거워지면 휘어지면서 전기를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야. 뒤에서 배워요. 열팽창 할 때. 알겠죠? 그래서 금속이 열을 받아 휘어지면 끊어져 있던 회로가 연결되어 전기가 흐르니까 경보장치가 울린다. 이런 거 직렬로 되어 있고요. 장식용 전구. 이거 지금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막 장식해 놓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요 장식용 전구는 직렬로 안 돼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나왔던 장식용 전구는 전구가 이렇게 해서 전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전구 있고 또 전구 있고 그래서 여기가 툭 끊어지면은 얘가 깨지면은 전기가 차단돼서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전구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가 이거 전기 여기 툭툭 끊은 다음에 전선 껍질 까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거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다시 쓰고 그랬어요. 깨진 거 뽑아낸 다음에. 요거 이제 직렬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 꺼지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거 사면 어떻냐면은요. 요즘 거 사면 이렇게 직렬로 안 돼 있고요. 요즘 거는 이렇게 기본 줄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줄이 하나 나와서 여기 전구 달려 있고 줄이 나와서 전구 달려 있고 줄이 나와서 전구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병렬이죠. 그렇죠? 그럼 어때? 요거 하나 깨지더라도 여기로 전기가 계속 흐르니까 나머지 계속 불이 들어와요. 요즘엔 요렇게 된 거 팔아요.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요 깨진 전구에 손대면 감전돼요. 알겠어요? 전기제품 막 동생들이 막 요만한 동생들이 막 가가지고 만질라 그러면 안 돼. 막 젓가락하고 콘센트 꽂으려 그러면 큰일 나. 그런 거 안 돼. 알겠지? 전기는 조심해야 돼. 목 아파. 하도 떠들었더니. 씨, 이마트 밀키요미? 밀키요미? 뭐 이런 거 사서 먹어봤는데, 뭐, 밀키스도 아니고, 요구르트도 아니고, 맛이 이상해. 샀으니 먹긴 하는데. 요구르트 맛이랑 밀키스 맛이랑 섞어놓은 맛이 나. 자, 그럼 병렬 연결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병렬 연결 멀티탭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멀티탭 있죠? 요렇게 생긴 멀티탭 있잖아, 그지? 스위치. 이렇게 생긴. 멀티탭 있죠? 여기다가 컴퓨터, 모니터, 본체, 스피커, 이렇게 꽂아. 그치? 요럴 때 멀티탭 쓰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전기줄에 이렇게 전기줄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해서 모니터 요렇게 해서 본체 여기서 요렇게 나와서 스피커 요렇게 각각 선이 나와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렬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를 끄더라도 본체하고 모니터가 안 꺼지는 거지. 내가 모니터를 끄더라도 본체가 안 꺼지고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뭐 요런 식으로 멀티탭을 이용해서 똑같은 병렬 연결의 장점은 뭐냐면은 전압을 똑같이 걸어줄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전압을 똑같이 걸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도 220V, 본체에도 220V, 스피커에도 220V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병렬의 장점이에요. 전압을 똑같이 걸어줄 수 있는 거.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져가지고 전류가 너무 세게 흘러 그럼 불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리고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들도 다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방에 불을 끄더라도 컴퓨터 안 꺼지는 거지. 각각 끄고 킬 수 있는 게 병렬의 장점이에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도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건너 하나씩, 뭐 하나 건너 하나씩 켜져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병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다? 콘센트 여러 개 꽂으면은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 값이 커지게 돼서 전류가 너무 세. 직렬의 장점은 뭐냐? 한 번에 끄고 킬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에 조절이 되는 거. 내가 집에서 나가야 돼.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을 한 달 정도 비워둘 거야. 그럼 집에 전기를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어. 도깨비 집이란다.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면. 알겠어요? 요즘 신형 아파트 새로 지은 집들 가면은요. 현관 옆에 불을 있죠. 전등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전등만. 전등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요 온 집에 있는 전등이 다 꺼져요. 그런 게 이제 직렬을 이용하는 거죠. 그 부분만 직렬로 연결해놔서 전등만 딱 꺼버리는 거. 이게 직렬의 장점이에요. 직렬의 장점이 또 뭐냐, 전류를 일정하게 흘려줄 수 있는 것도 직렬의 장점이에요. 알겠어요? 아니죠. 아파트로 선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안방, 작은 방, 건너방, 화장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끄고 키는 스위치는 여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나갈 땐 어딜 끄는 거예요? 여길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 다 꺼지는 거지. 요 부분은 병렬인데 요 부분은 직렬이니까 여길 꺼버리는 거죠. 이해했어요? 멀티탭 꽂아놓고 멀티탭 하나 딱 뽑으면 멀티탭에 꽂혀있는 거 다 꺼지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야. 자, 문제 65페이지 펴보세요. 65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있거든요. 선생님, 시계로, 지금 핸드폰 시계로 6시 45분이거든요. 6시 55분까지 시간 줄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호다닥 빠르게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긴 할 거니까 모르는 건 넘기고 빨리 10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네, 65쪽만요. 쌤이 10분 있다 해설할 테니까 빨리 풀으라고. 보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보내니까 놀아야지 하시면은요, 가만 안 둬요. 뒤에서 엄마가 보고 계시지 않나요?
3분 남았어요. 다 됐다.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너희들이 푼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11번 봅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한 설명에는 직,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에는 병을 쓰랍니다.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이건 병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병렬 연결일 경우에 각 저항에 전압이 똑같이 걸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라고 써야죠. 자, 이번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이건 직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직이라고 쓰시고요.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이거는 직렬 연결이죠. 저항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쪼쪼쪼 넣으면 어떻게 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증가하는 모습이죠.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점점 면적이, 단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거라 그랬지. 길이는 안 변하고. 그러니까 점점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3번에는 직, 4번에는 병. 이렇게 되겠죠. 다 맞으신 분? 11번 다 맞은 사람? 저기 대답 좀. 성환아, 선생님 카오스 뽑았다. 카오스 뽑았는데 엄청 빠르더라. 현질 오지게 했지. 돈 벌어, 부러우면. 2학년 때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현질 해준다. 시원하게. 자, 1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이건 그려야 되네.
롤 현질 해달라고? 롤? 롤 스킨 사면 뭐가 달라져? 롤 스킨 사는 거 아니야? 네 컨트롤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자,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전류의 세기가 2A랍니다. 여기 전류계가 있는데 여기서 2A가 측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전체 전류가. 자, 그럼 문제로 들어와서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Ω과 6Ω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직렬이니까 얘 흐르는 전류랑 얘 흐르는 전류 값이 어떻게 되겠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준호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랑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 3Ω이랑 6Ω이랑 각각 전류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수업 태도 봐서 3주 동안 수업 태도 좋은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현질해 줄지도 모르지. 준호 대답.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랑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50% 확률인데 이것도 못 맞추나? 와이파이 말고 유선으로 보세요. 변명하지 마. 새로 고침 하세요. 새로 고침. F5. 그래서 같애 달라. 그거부터 얘기해. 다 기다리고 있잖아. 당연히 유선이 더 빠르지. 아니 그러니까 같애 달라. 전류값이 빨리 얘기해. 그거부터. 형선아, 여기에 걸리는 전류값과 여기에 걸리는 전류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죠? 수아야, 수아야,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각 몇 암페어가 걸릴까요? 그것도 아나요? 수아야, 혹시 알아요? 여기에 몇 암페어씩 걸리는지? 참고로 전체 전류값이 2A래요. 아시는 분, 여기에 몇이 걸리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유라나 알아요 혹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흐르는 전류값이나 전체 전류값이나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2A, 여기서도 2A 흐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전류가 2A래. 아, 직렬이니까 각각 둘 다 똑같이 2A. 왜? 길이 하나니까 두 명이 가는데 결국 여기도 두 명 통과하고 여기도 두 명 통과하고 여기도 두 명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2A인 거야, 그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2번에 1번은 2A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12번에 2번 3오음에 걸리는 전압. 자, 여기서 전압 구하래. 전압 구하는 공식 V는 I 곱하기 R이었죠. 근데 여기 전류 몇이야? 2A고 저항 몇이야? 3이야. 그럼 몇 볼트? 6볼트. 이해돼? 자, 덤으로 이거 하나 더 구해보자. 여긴 몇 볼트 걸릴까? 똑같이 V는 IR이니까 I는 2A고 R은 6오음이니까 몇이야? 12볼트. 그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한 날을 확인하려면 둘을 더해서 전체 전압과 같으면 돼. 맞아 틀려? 6 더하기 12는 18이니까 18볼트 맞죠? 제대로 구한 거예요, 이러면.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되면 천재지 뭐. 그래서 3번에 3오음과 6오음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6볼트 대 12볼트니까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3번은 1대 2입니다. 이게 뭐랑 같아? 전압의 비가 저항의 비와 같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직렬일 경우 전류는 똑같고 전압은 저항의 비와 같게 걸리는 거예요. 저항의 비가 1대 2니까 전압의 비도 1대 2가 걸리는 거예요. 전류값은 똑같고 1대 1로. 알겠죠? 요번에 BY인가? 노래 나온 거 좋던데. 자, 13번 해볼게요. 지금 답 적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한 거. 채민아, 잘 적고 있어? 너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동생이 뭐 시켜가지고. 혜성아, 답 다 적고 있지? 아우, 배고파. 자, 13번 볼게요. 요번엔 병렬이네요. 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유런아, 병렬일 때는 전류와 전압 중에 어떤 게 똑같이 걸린다고 했지요? 유런아, 잘생긴 유런아.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여자친구는 없는 유런아. 전류와 전압 중에 어떤 게 똑같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채민아,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블럭 걸어버린다 했어. 전류가 똑같이 걸려요? 그건 직렬이라고 그랬잖아요. 병렬일 때는 뭐가 똑같이 걸린다고?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6볼트면은 위에 몇 볼트? 유런이, 위에 몇 볼트? 에? 전체가 6인데 어떻게 12가 걸려요? 똑같이 6볼트씩 걸리는 거라고.
똑같이 걸린다는 의미가 전체 전압과 같은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는 얘기야. 알겠어? 긴장타. 그래서 1번에 둘 다 6볼트로 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에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 자, 전류 I는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이지. 저항은 3, 전압은 6. 그러면 아, 2A구나. 여기엔 2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몇의 전류가 흐를까? 똑같이 풀어보자. I는 R분의 V, 6Ω분의 6V니까 1A가 되는구나. 아, 여긴 1A구나. 그럼 근데 문제에서 3Ω 내 6Ω의 전류의 비를 구하래. 몇 대 몇이에요? 2대 1.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갔지요?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은 2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8시까지 수업이지. 맞잖아. 나한테 사기쳤음, 세 명. 나한테 사기쳤음. 자, 14번 볼게요. 자, 병렬 연결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든 거 고르래. 일단 멀티탭 병렬 연결이죠. 화재 감지 장치는 직렬이고 퓨즈도 직렬이고 가로등 병렬, 장식용 전구 요즘 거는 병렬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옛날에 직렬 썼으니까 얘는 직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건물에 전기 들어가는 거 병렬.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R합니다. 자, 수아야, 1번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아야? O, X. 맞지요, 그쵸. 그래서 1번은 O. 자, 2번은 우리 잘생긴 채민이가 해보자.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 전압이 걸릴까요? OX. 대답부터 해, 이씨. 그치요, X지요. 자, 우리 귀여운 준호 3번.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맞을까, 틀릴까? 그치요, 틀리죠. 자, 우리 제일 잘생긴 혜성이 4번 가보자. 전기기구 한 개만 사용할 때도 모든 전기기구 전원을 켜야 됩니까?
그쵸. 그래서 OXXX가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넘어가 보자.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된다. 한 페이지만. 66페이지. 얼짱 송채민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있나 봐, 그런 애가. 자, 탐구 A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전원장치에다가 전압계, 전류계 연결해놨는데 하나만 질문해볼게. 채민이 준호 이상한 얘기하지마. 자, 퀴즈 한번 내볼게. 자, 준호하고 채민이 둘만 대답해봐요. 맞춘 놈이 잘생긴 놈이야. 자, 전기회로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O, X. 전기회로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O, X. 그치요. 맞는 말. 자, 그러면은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채민이 준호 대답해봐. 그렇지. 병렬로 연결하죠. 채민이가 대답이 더 빨랐네요. 글쎄요, 왜 끊길까요? 컴퓨터에 뭐 딴 거 켜놓으셨나 보죠. 뭐 다운받고 있나 보지.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요, 전압을 점점 키워주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을 긴 거 짧은 거 하면서 저항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일 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둘 중 하나만 봐도 돼. 근데 짧은 니크롬선만 볼게요. 전압이 1.5였다가 3으로 뛰니까 전류의 세기가 100mm에서 200mm로 뛰었어요. 즉,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오음의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이 증가하면은 전류값도 증가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 1번에 보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에서 1.5V, 3V 뭐 이렇게 있지. 근데 여기에 50, 100 이렇게 돼 있죠. 긴 거, 짧은 거. 자, 승원아, 자, 니크롬선이 저항이에요. 그런데 긴 거하고 짧은 것 중에 저항값이 더 큰 건 누구야? 긴 거하고 짧은 것 중에 저항값이 큰 건 누구야, 승원아? 저항이 큰 거가 짧은 거예요? 요만한 저항이랑, 요만한 저항이랑 A, B 중에 저항이 더 큰 게 어느 거예요? 둘 중에 저항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승원아? 긴 거가 저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큰 거고요. 여기가 저항이 작은 거야.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값이거든요, 이거는. 저항이 큰 게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저항이 작은 게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저항이 작은 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 2번에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 하나 갖고 전류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를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확인 문제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같이 따라와 볼게요.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OX 하랍니다. 과정 1에서 과정 1을 봤더니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 전륙의 긴 니크롬선 전압계를 연결한다. 이게 과정 1이야. 이때 니크롬선의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 병렬 연결해야 돼.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둘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1번은 X 틀린 겁니다. 2번 봅시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2배 높이면 전압계의 눈금과 전류계의 눈금이 각각 2배가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2배 뛰면 얘도 2배가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압계 2배 올라갔으면 얘도 2배 올라가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에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은 15옴이다. 긴 니크롬선, 자 봅시다. 저항 R은 I분의 V인데 긴 니크롬선의 전류값이 50mA니까 0.05예요. 알겠어요? 그것분의 전압 1.5죠. 그러면 두 개씩 합시다. 그러면은 5분의 150이니까 몇이에요? 35옴이 되는 거지. 15옴이 아니라 35옴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일 때,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웁니다. 자, 2번.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전압 전류인데요. 얘가 0일 때 0, 1.5일 때 0.15, 3일 때 0.3, 4.5일 때 0.45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표가. 자, 이때 저항을 구하래. 자, 그럼 다시 식으로 들어가 보자.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자, 계산하기 쉬운 걸로 갑시다. 전류 0.3, 전압 3이래. 그럼 3분의 30이니까 채민아 계산해봐. 그치요. 10이죠. 이거 계산 못한 사람 없겠지. 그래서 답은 몇이야? 그러므로 15옴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럼 전압이 6일 때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 전압이 6이 됐을 때 요게 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얘가 2배 됐으니 얘도 2배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저항값을 구해줬으니까 식을 이용하는 게 낫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이 10이죠. 전압은 6이래요. 그럼 몇이에요? 유런아! 김유런! 몇이야 계산하면?
소수로 풀어. 소수 몇이야? 이걸 누가 5분의 3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 빨리 채팅창에 쳐보세요. 그치, 0.6이지. 우리 유런이 분수 계산하는 거 한 천 문제만 뽑아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3번은 0.6A고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에,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어려운 문제 빼고 70페이지까지 70페이지까지 숙제예요. 아시겠어요? 대답! 준호 도배하지 말랬다. 모르는 거는 못 풀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혜성아, 알겠어? 유런이, 형선이, 대답 안 해? 숙제 70페이지까지 형선아. 너 지금 이거 켜놓고 딴짓 하냐? 딴짓 하네 이게. 엄마한테 통화 좀 한번 해야겠다 오늘. 알겠죠? 70페이지까지 꼭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말에. 알겠죠? 위험해. 그리고 나가게 되면 꼭 구사 마스크 쓰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주말에 애들이랑 뭐 연신내 갈 거예요. 노래방 갈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친구 집 갈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위험해요. 은평구 하루에 20명씩 나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알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유바. 다음 시간에 볼게요.